스쿼트, 플랭크 정확한 자세로 매일 하면 다이어트 된다! 안녕하세요, 단호의 마스터 코치 베니 코치입니다. 오늘은 평상시에 가장 많이 하는 동작이지만 또 가장 많이 틀리는 홈트 자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스쿼트 운동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할 건데요. 나도 모르게 틀리게 하는 네 가지 대표적인 실수들이 있어요. 과도하게 뒤로 빼는 실수, 무릎과 발끝 라인이 다르게 진행하는 실수, 동작을 하면서 발가락이 뿅 들리는 실수가 있고요. 등을 굽히면서 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스쿼트 동작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릎이 발끝을 나가면 안 돼요. 앞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뒤로 빼야겠구나 하면서 엉덩이를 이렇게 과도하게 빼면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동작의 문제가 뭐냐면요, 허벅지 뒤쪽이랑 엉덩이 근육을 충분히 써야 되는데 엉덩이를 뒤로 빼는 순간 허리를 과하게 쓰는 동작이 돼버려요. 허리를 너무 뒤로 뺀다는 자세보다는 그냥 그대로 의자에 앉듯이 앉는다는 느낌으로 앉아주셔야 되는데요. 이때 무릎이 발끝 라인을 좀 나가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마다 체형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특히 서양인과 동양인의 다리의 길이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동양인의 경우에는 허벅지 대퇴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무릎이 발끝 라인에 나가는 스쿼트 자세가 문제가 없을 수 있거든요. 무릎이 발끝 라인이 나가는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엉덩이가 쭉 늘어난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 아시겠죠? 우리가 스쿼트를 할 때 골반 넓이에서 발끝을 살짝 벌리고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하잖아요. 이때 무릎이 어느 발가락 방향으로 벌어져야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바로 두 번째 발가락 라인과 무릎 라인이 일치해야 돼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쿼트를 하면서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는 경향이 좀 있어요. 무릎이랑 두 번째 발가락 라인이 같은 라인을 보고 있는지 계속 자세를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무릎과 두 번째 발끝 라인 같이 천천히, 네, 일치하고 있는지. 모이게 되면 무릎 안쪽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엉덩이를 뒤로 과하게 빼다 보면은 나타나는 실수기도 하고요. 무릎이 발끝 라인을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실수기도 한데요. 앉는데 이때 체중을 뒤로 보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발가락이 요렇게 들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발가락이 들리니까 발가락으로 쫙 짚어주는 힘을 안 쓰게 되면서 허벅지 뒤나 엉덩이 근육의 힘을 보다 덜 쓰게 되는 거죠. 발가락을 살짝 들었다가 야무지게 꽉 잡아주시고요. 그대로 천천히 앉아주신 다음에 발가락 들리지 않았죠? 그대로 다시 일어나시는 게 중요해요. 하체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상체를 잊고 동작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스쿼트는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등을 세우는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스쿼트를 했어요. 무릎이랑 발끝 라인 같아야 돼 하다 보니까 등을 과도하게 이렇게 굽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등을 굽히는 게 아니라 시선과 가슴을 들면서 등도 곧게 세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나쁜 자세! 바른 자세! 아시겠죠? 두 번째는 플랭크 동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실수가 세 가지가 있어요. 허리가 과도하게 젖혀지는 거, 체중이 앞쪽으로 너무 많이 쏠리는 거, 엉덩이에 힘이 풀리는 건데요. 어떤 건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플랭크가 어디 운동인지 알고 계신가요? 복근이라고 하는 우리 앞쪽에 붙어있는 복부가 가장 많이 쓰이는 운동인데요. 복근 운동에서 중요한 건 갈비뼈랑 골반이 쫙 만나면서 복근에 힘을 주는 거예요.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복근에 힘이 들어가려면 갈비뼈랑 골반이 만나야 된다고 했죠. 플랭크를 할 때 그 복근이 들어가야 되는데 갈비뼈랑 골반이 멀어지게 동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복근의 힘은 풀리고 허리의 힘은 과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당겨서 허리를 쭉 판판하게 펴면서 갈비뼈랑 골반이 가까워지게 이렇게 동작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체중이 뒤쪽이 아니라 앞쪽으로 이렇게 과하게 들어가는 실수를 많이 하세요. 이 동작을 하게 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코치님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목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잘하고 있나요? 그런 분들의 100 중에 100은 체중이 뒤쪽이 아니라 앞쪽에 과하게 실리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뒤꿈치가 발가락보다 더 아래로 매트 아래로 가도록 하면서 뒤쪽으로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골반을 지켜주는 코어 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놓치는 것 중 하나가 엉덩이 힘이에요. 플랭크 자세에서 배도 당기고 체중도 뒤쪽으로 보냈는데요. 엉덩이에 힘이 풀린 자세면 배에 힘을 더 많이 주기가 어려워요. 이때 중요한 거 엉덩이를 마치 엉덩이로 바지를 먹는다는 느낌처럼 쫙 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때 엉덩이 힘과 골반 주변, 복부에 있는 코어 근육들이 꽉 같이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스쿼트랑 플랭크 어떻게 정확하게 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악의 동작 자세를 최고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첫 번째는 이 동작이 어떤 근육을 자극하는 건지를 잘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스쿼트,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앞쪽 근육이 주로 쓰이고요. 서브로 들어가는 근육들은 허벅지 뒤쪽 근육과 허리, 어디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게 올바르게 하고 있는 걸까요? 네, 바로 주둔근. 네, 주로 쓰이는 이 근육들이겠죠. 그래서 이 근육의 자극을 충분히 느끼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근육의 자극이 잘 안 느껴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자세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보며 따라 할 때 내 동작은 어떻지? 이걸 체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거울을 두고 내 자세를 계속 체크를 하면서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카메라나 영상 촬영을 통해서 내가 하는 동작을 한번 모니터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내 자세가 어떤 게 잘못됐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누워서 이렇게 레그레이즈 동작을 반복할 때 허벅지 앞쪽이 많이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허벅지 앞쪽 근육은 보조로 쓰이는 근육이에요. 주둔근은 어디죠? 복근. 보조근은 허벅지 앞쪽 근육. 주둔근이 아니라 보조근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하시면 첫 번째는 자극점을 계속 집중하는 것. 배에 힘이 들어가는지 손으로도 만져보고 어디까지 내려가면 내가 배에 힘이 풀리더라 하면서 체크하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카메라를 두고 내가 이 동작 자체를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자극점이 계속 안 온다 하시면은 동작의 속도를 조금 더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천천히 동작을 반복하면서 복부에 힘을 계속 느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최악의 홈트 자세를 최고의 홈트 자세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최고의 홈트 자세는 동작에 대해서 이해하고 내 몸에 맞춰서 하나씩 차근차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 운동하실 때도 정확한 자세로 올바르게 하시기를 응원할게요. 또 이외에 운동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궁금증들을 해소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또 준비해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앞으로도 단호와 함께 습관 성형 함께 해요. 안녕!